첫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네. 처음 처음 이별을 해서 네. 했을 때 느꼈던 걸 곡으로 쓴 거예요. 아. 네, 그래서 아까 제가 네. 꿈을 포기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을 때 네네. 점점 그런 생각이 안 든다고 했었잖아요. 네. 그때 한번 이렇게 확 데이고 나니까 점점 그랬군요. 무서워지더라고요. 네. 어떤 남자인지 정말 이 어린 네, 주니엘 양의 가슴에 아주 큰 상처를 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네. 너무하고 귀여운 주니엘을 어떻게 이별을 할 수 있었을까? 그러니까요. 그랬습니다. 네, 아무튼 여러분 노래 너무 좋았죠? 네. 네. 정말 잘 어울리는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 이별의 아픔을 담고 있는 노래였기 때문에 지금 낭독 부분하고 굉장히 또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. 네. 네. 한경일 씨하고 주니엘 씨 직접 낭독 네. 네. 그 상사 조나스 씨와 의사 역할을 해주셨는데 네. 어떠셨어요? 아, 손발 보고를 들어서 굉장히 끝났는데요. 어렵네요, 정말. 아니, 아까 리허설 한번 해봤거든요. 리허설을 하고 나서 PD님께서 좀 근엄하고 이런 상사의 모습을 한번 연출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했더니 오, 굉장히 근엄해지셨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준영 씨는 어떠셨어요? 저도 사실 제가 뭐 연기나 이런 걸 너무 못해가지고 최대한 피해 안 드리려고 열심히 했는데 잘했는지 사실 모르겠어요. 아니요, 굉장히 잘했어요. 지리경 씨 어떠세요? 선배 연기자로서 보시기에 어떠셨어요? 리허설 때보다 훨씬 잘하셨어요. 그렇죠. 리허설 때는 깜짝 놀랄 만큼 귀여운 의상이었었거든요. 근데 지금 조금 신뢰감이 좀 깔고 네. 노력해서 그런지 신뢰감이 좀 있네. 감사합니다. 좀 똑똑한 귀여운 의상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한혜 씨는 그 직장 상사의 근엄한 모습이 좀 느껴졌어요. 감사합니다. 직장 상사의 모습이 느껴졌고 두 분 다 목소리가 좋으셔서 뭐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, 자리를 넘보실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. 아니 두 분 다 그 무대에 서시는 가수분들이어서 그런지 이렇게 딱 실전에 들어가시니까 굉장히 떨지도 않고 사실 아까 리허설 할 때 두 분 굉장히 떠셨거든요. 리허설 할 때 굉장히 떠시더니 오, 딱 봄 방송에 딱 들어가니까 굉장히 긴장도 하지 않고 멋진 모습 보여주셨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함께 낭독한 이 낭독 부분 굉장히 네. 슬펐어요. 올리버와 네. 제니가 부모님 허락은 받지 못했지만 결혼도 하고 뭐 또 생활도 안정이 되고 해서 아기 낳고 이제 잘 행복하게 사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 정말 이건 청천벽력 같은 그런 얘기죠. 네, 제니가 불치병에 걸리잖아요. 네. 그 병의 이름은 백혈병이에요. 네, 맞습니다. 네. 이 백혈병이 사실 지금 시대에서는 충분히 치료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병이었지만 이 책이 발표된 1970년대만 해도 의학기술이 그 발달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불치병으로 백혈병이 분류가 됐었습니다. 네. 의사역을 또 하셨었는데 네, 제가 직접 의사역을 했는데요. 제가 실제로 이 의사였다면은 말을 못 꺼냈을 것 같아요. 담당 의사였지만 좀 비겁하지만 저는 간호사랑 대신 얘기해달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. 마음이 아픕니다. 주니엘 씨의 그 마음 뭐 제가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. 의사로서 아주 가장 힘든 순간이 바로 그때인 것 같아요. 네,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 아픈 소식을 전달해야만 할 때 네, 그때 참 의사들이 이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한경유 씨는 오리버 입장에서 어떠셨어요? 상상만 해도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.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접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쉽지도 않은데 그 사실을